집 나온 길자가 이딱이이이 보세요. 아유, 저이 우리 사로터에 온막 사로를 막이막다 끄집어내는 장본인이거든요. 제가 지금 수도가에서 청소 탁 하고 요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로 마지막 사로 치우러 오니까 길자가 여기 딱 이래요. 버티고 있으면서 막 사로토 작사를 다닅니다. 집사님이 여기 지금 길자를 데리고 가려고 해도 도망가고 여기 사로토가 좋아갖고 집에도 들어갈 생각도 안 합니다. 막 여기서 막 다른 아이들을 막 이래 대장짓하면서 저 봐요 눈 봐요 보통이 아니죠. 길자야, 길자 씨, 사로 좀 제발 온통 사로 다 끄집어내갖고 막 사로 네 군데를 너가 작사를 내니까 아줌마가 일이 너무 많아가 지금 맨날 늦잖아. 지금도 시계가 지금 아침에 와갖고 지금 시계가 지금 치운다고 아줌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니? 눈 감고 봐라, 듣는 거 봐라. 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거 봐라. 아유, 눈을 지그시 감고, 맑게 알아듣겠나? 엄마가, 데리러 오도, 도망가고, 어떻게 하면 좋니, 너를? 여기가 그래 좋나, 길자야? 응? 여기가 그래 좋아? 길자야, 여기가 그래 좋아? 집에 가기 싫어? 아줌마가 네 제작만 안 지키면 여기 막 사로 묶고 이래 사로 엉망으로 안 끄집어내고 이러하면 여기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데 왜 사로를 네 군데를 온통 다 끄집어내고 그러니 아줌마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. 이것도 찍어갖고 이것만한테 보여준다. 요즘은 보니까 더 건강해갖고 막 눈이 초롱초롱 해갖고 여기 막 있으면서 대장짓 하니까 좋는가 봐, 너는. 아유, 아줌마가 어떡하고 너 때문에. 이거 찍어갖고 이거 엄마한테 보여준다. 알았지? 어디 눈을 깜빡깜빡하노?